미국 수학 클리어 매스 정수의 표현 배우기 편입니다. What number is labeled on the number line? 수직선 위에 표시된 숫자를 읽는 문제입니다. 정수는 양수, 음수, 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수를 양수,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부릅니다. 수직선의 수는 음수 4입니다. What number is labeled on the number line? 동일하게 수직선 위에 표시된 숫자를 읽는 문제입니다.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양수 3입니다. What number is labeled on the number line? 이번에 수직선 위의 수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돋보기를 이용해 수직선의 수를 자세히 또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수직선의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수는 음수 16과 12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수직선 범위를 음수 16과 음수 12로 새로 설정합니다. 음수는 마이너스를 누르고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도 수의 위치가 정확히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이용해 수의 위치를 확대해 봅니다. 주어진 수의 정확한 수가 보입니다. 음수 15입니다. Select the numbers that have a value greater than -4. 음수 4보다 큰 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수를 비교하기 위해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서대로 배열해 봅니다. -10, -7, -5, -3, 0 이 순서로 놓을 수 있습니다. -4는 -5와 -3 사이에 위치합니다. -4보다 큰 수는 -3, 0, 2입니다. Order the numbers from least to greatest. 수를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4, -3, 0, 1 순입니다. 학습하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클리어매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클리어매스 그레이드 4-5 학습 영역은 클리어매스 9학년 각 학습에 대한 문제풀이 해설이 있습니다. 자료실엔 미국 수학 용어 정리집도 있으니 더욱 즐겁게 클리어매스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함께 잘 배워나갈 수 있는 미국 수학 클리어매스. 즐거운 탐험해주세요. 감사합니다.